왠지 오랜만에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와 이지와 펌프입니다. 이지입니다. 펌프입니다. 펌프예요. 펌프. 펌프. 그만해. 자. 뿌리. 자, 오늘 바로 만들어 볼 건요, 저번에 여자 캐릭터를 만들고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이제 DM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뭐 여자 아이들도 뭐 가르마를 타고 뭐 남자 아이도 만들고 싶고 한데 뭔가 특징을 잡기가 어려워요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은 초간단 남자 아이 캐릭터 만드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 가시죠. 먼저 뭐 저번에 겹치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똑같이 팔, 얼굴, 팔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 하나 정도 만들고요. 그대로 꼬지벅고기 하나. 그리고 얼굴 조금 더 길고 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네. 그 다음에 꼬지벅고기 하나 가운데 눌러주면서 꼬깃꼬깃 하고 나면 조금 더 튼튼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보다는 뭔가 몸통과 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남자들이라면 어떤 컬러를 해야 될지 저로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되게 평범하게 어두운 계열이나 뭔가 푸릇푸릇한 계열을 하게 되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네이비 컬러로 몸통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주입구까지 당겨서 한 바퀴만 감아주세요. 왜냐면 이거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팔이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바퀴만 감아주시고요. 그 다음 얼굴 길이와 동일하게 내가 통통한 펌프 같은 스타일을 만들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 그냥 똑같은 얼굴 길이와 같이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 한 번만 걸쳐주세요. 네, 한 번만 덜 걸친 겁니다. 그 다음 그대로 돌아가서 마찬가지로 방울 동일하게 만들어주시고요. 한 번만 걸치고 여기서 끊어서 커트. 그리고 매듭 묶어주시고요. 이 매듭은 계속해서 중간중간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신발. 신발은 저는 기본 바이올렛으로 한번. 원래는 라일락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바퀴 정도만 감아서 넣어주시고 첫 번째 꼬지벅고기가 좀 풀렸네요. 자, 여기서 이제 신발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대로 아래 방울 두 개를 해주면 되는데 정구로 두 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약 1.5구? 그러니까 약간 타원을 만들어서요. 3cm 정도 방울 두 개를 만들어서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와서 마찬가지로 반바퀴 정도만 돌려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네. 그 다음 얘 역할은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커트 해주시면 되겠죠? 뭔가 롱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발을 더 길게 만들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얼굴 안쪽에다가 숨겨주시고요. 이제 머리만 하면 끝납니다. 네. 이제 머리만 하면 끝나니까 요거 블러쉬도 남은 거 그대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블러쉬를 남겨두는 이유가 계속 뭔가를 엮고 하다 보면 이거 양옆에 꼬지벅고기라든가 아니면 얼굴이 이제 바람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뭔가 엮어주다 보니까 여기에 마찰 때문에 되게 기분 나쁘게 새는 거 있죠? 하게 새는 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오늘은 촬영이니까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을 하면 항상 터지더라고요. 무튼 저는 커피 260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 머리. 둘 중에 봐서 벌려봤을 때 매듭이 가장 적은 쪽에다가 저는 매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안쪽을 숨겨주시고 먼저 뒤통수가 없죠? 네, 뒤통수가 없으니까 뒤통수 그대로 당겨서 얼굴과 동일한 비율로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뭔가 좀 덮는 머리라고 합시다. 뒤쪽에서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요런 쉐입, 요런 쉐입 이제 해보고 싶다 하시면 조금은 더 길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너무 타이트하게 버리면 앞에서 봤을 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너무 있을 필요가 없다 약간 좀 그럴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뭔가 좀 뭐가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덮으면 일반 심플한 남자의 머리예요. 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눈, 입 그려주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심플한 남자 기본 머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눈, 코, 입을 먼저 그려볼까요?
자, 누가 봐도 남자아이, 일단 가장 심플한 남자아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냥 눈, 코, 입 그리면 네, 다 그냥 그 아이 같습니다. 여기에 약간 좀 볼터치하고 머리 조금 달아주면 여자 캐릭터였죠. 네, 일단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내버리면 일단 이 영상에 좀 욕만 달리겠죠. 네, 안티팬만 늘지 않을까. 일단 간단하게 조금 말리고 다음 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기본 머리를 뒤로 하고 다시 매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머리도 있잖아. 민머리.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마. 원하는 곳에 약간 좀, 예를 들면 2대8 가르마다. 그러면 이쯤에서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그대로 내려옵니다. 단, 방울을 만들 때 타이트하게 당겨주셔도 되고요. 당겨주시게 되면 약간 눈썹을 살짝 이렇게 덮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방울을 만들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팔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눈을 덮을 수 있도록 앞쪽에서 당겨서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살짝 당겨 주시면서 앞쪽에 위치할 수 있게, 요렇게. 네. 이렇게 위치했으면 보통 2대8 가르마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여기서 가운데 쪽에다가, 네, 이제 매듭을 묶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발, 여기 매듭에다가 묶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양 팔에다가 당겨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가운데가 비기 때문에, 네, 윗머리 같은 경우는 기존 뒷머리보다도, 뒷머리보다도 조금 더 많이 길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 심플 2대8 가르마 얼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고요. 아니면 5대5도 똑같은 머리겠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머리를 더 할 수 있느냐, 가르마를 할 수 있습니다. 가르마, 약간 좀 웨이브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가운데를 조금 누워서 이렇게 주시면요, 네, 약간 더 떠 있는 듯한, 네, 뭔가 머리를 살짝 넘기는 듯한 느낌 있지 않나요? 정말 미세한 차이거든요. 네, 이 다음에 여기 위쪽에서 한 번 더, 네, 그냥 옆에 놓으면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방울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위쪽에 그대로 크로스,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방울과 방울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두 방울은 꼬이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약간 바람을 조금 많이 빼주세요. 네. 그 다음에 조금 길게 타이트하게 밀어서, 네, 눈 정도를 살짝 가릴 정도로. 네. 제가 먼저 그리긴 했지만 약간 우리 중학교 2학년 아들내미처럼,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에다가 한번 걸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이 완전히 가려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두 방울을 트위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깍꿍 하듯이 이렇게 들어주게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앞에 앞머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래쪽만 트위스트를 하게 됩니다. 약간 두 개가 트위스트가 될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를 하게 되면요, 약간 가르마나 웨이브 같은 얼굴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를 반대로 꼬아주게 되면 또 반대로 약간 좀 위쪽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의 앞머리가 있는데,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듯한 모양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게 하려면요, 여기 자체를 바람을 좀 많이 빼주시는 상태에서 눌러주시면서 쉐입을 앞쪽에다가만 힘을 조금 줘야 됩니다. 보면 약간 트위스트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가르마나 왁스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하는 듯한 머릿결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5대5 하는 거의 느낌도 다르고요. 2대8 다르고 1대9도 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트위스트를 넣거나, 어떻게 보면 여자 아이들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뭔가 선택지가 더 별로 없는 만큼 표현해야 되는, 이제 그러고 강조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 앞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머리.
앞머리는 꼬집어 꼬기 4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크기에 따라서 3개 정도도 해줘도 됩니다. 네, 방울 최대한 타이트하고 작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꼬집어 꼬기 가운데를 눌러주면서 하게 되면요 이렇게 굉장히 얄쌍하게 됩니다. 네, 이걸로 그대로 3개 정도만 해볼게요. 네. 크기는 약간 달라도 되고요 같아도 되고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이거 표현했을 때 약간 이거를 크게 하고 동글동글하게 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중에 짱구 알죠? 네, 짱구에 나오는 짱구의 여동생 짱아의 머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요게 앞머리가 됩니다. 요렇게. 네, 앞머리. 그래서 이게 쭉 당겨서 팔에다가 묶을 수 있으면 베스트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기 가르마에다가 직접 연결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앞머리가 생기게 되는데 점점 뭔가 이제 캐릭터스러워지고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항상 얼굴이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계속 앞쪽으로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만들면 만들수록 어떤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점점 뭔가 귀엽고 이제 약간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뭔가 추가하고 더하고 빼고 비틀고 하면서 약간 머리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 아세요? 요거 아래 컬러 바꾸고요. 여기서 다운 머리라든가 위에 이제 하이번 하면요. 그러면 바로 여자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남자아이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보면 영상도 긴 거에 비해서 뭔가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 연습하시고 여자아이 한 번 더 연습하시고 하다 보면 적어도 커스터마이징하는 캐릭터들은 전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캐릭터들을 조금 살려가지고 다발이나 상품 같은 거 계속해서 해줬으면 뭔가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다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면 요 부분이 어려웠어요,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잡아주신다면 저희가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펌프는 잠깐 자리를 비웠지만 저희 이지와 저희 세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니까 오네. 자, 여러분들 안녕! 안녕!